1994년 12월 24일생 169cm. 그녀는 2018년에 의정부 KB 손해보험 스타즈 치어리더로 데뷔했으며 2021년 현재는 랜더스 야구단과 기업은행 여자배구단 등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기로 유명한 그녀는 치어리더는 가장 예쁠 때까지만 하고 본인 스스로 안 이쁘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관둔다고 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인 페이커 이상혁의 열혈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페이커의 소속팀의 롤드컵 유니폼까지 구매할 정도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치어리더가 생긴다면 곧바로 지원할 기세입니다. 1993년 8월 20일생 동덕여대 영어과 졸업.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며 2018년 NC 다이노스 응원을 맡아서 2020년에는 시즌 통합 우승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름에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분 아래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1998년 7월 9일생 170cm의 모델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2016년 고등학생 시절에 적극적으로 하나를 응원했는데요. 이때 응원하는 모습이 중계 장면에 포착되면서 팬들 사이 유명인사가 됩니다. 1년 뒤 하나이글스의 제안을 받았고 곧바로 치어리더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9년 하윤으로 개명했으며 2020년부터는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고 2021년 치어리더를 은퇴하고 BJ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999년 9월 16일생 173cm.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델 활동을 했던 그녀는 2018년 삼성 라이온즈와 포항 스틸러스의 치어리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데뷔와 동시에 뛰어난 외모와 피지컬로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뜬금없지만 대만에서 외모로 화제가 되면서 대만인 팔로워가 가장 많은 치어리더입니다. 동갑내기 치어리더인 아니랑과 가장 친하다고 합니다. 1999년 5월 12일 부산 출생, 173cm. 2017년에 고향팀인 부산 KT 손익붐 치어리더로 데뷔했으며 IBK 기업은행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한때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으나 외모와 다른 반전 성격 때문에 이미지 관리에 실패하면서 그만두게 됩니다. 2022년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치어리더 은퇴를 알렸으며 올해 10월에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1년 11월 1일생 167cm. 2020년 겨울 시즌에 치어리더로 데뷔했고 2021 시즌부터 자신이 꿈에 그리던 두산 베어스의 치어리더가 되면서 엄청 기쁘다고 인터뷰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응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어리더라는 직업을 매우 사랑하고 있으며 꾸준히 활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막내 라인입니다. 1992년 2월 9일 부산 출생 170cm. 이하영은 치어리더 겸 레이싱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명은 요나입니다. 치어리딩 할 때나 모델 활동을 할 때 항상 미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팬서비스가 넘사벽이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잠시 치어리더를 쉬었으나 2020년 복귀했으며 현재는 NC 다이노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에스파 카리나를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모가 뛰어나며 이 사진은 레전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델답게 엄청난 비율과 몸매 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실제 본 사람들은 실물이 훨씬 이쁘다고 말합니다. 꾸준하게 모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에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는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5일 인천 출생 167cm. 2020년 치어리더로 데뷔했으며 하나이글스 및 흥국생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순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신인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으며 눈웃음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2000년생 치어리더 중에서 외모로 탑클래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995년 3월 6일생 170cm. 2018년 원주 프로미에서 잠시 활동했으며 같은 해 SK 와이번스의 치어리더로 데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여자배구 IBK팀을 응원하고 있으며 다소 늦은 나이에 데뷔했지만 워낙 인성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팬들이 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9일 파주 출생 166cm. 2020년 원주 동부 프로미 치어리더로 데뷔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어린 시절부터 팬이었던 LG 트윈스 치어리더로 합류하게 됩니다. 데뷔부터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기 때문에 팬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최근 관객이 오기 시작하면서 인지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굴 자체가 완벽한 우상인데요. 그래서인지 동부 팬들은 빠짐없이 우수한 치어리더를 좋아합니다. 1999년 6월 4일 울산 출생 167cm. 보급형 아이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배구 흥국생명 치어리더를 맡으면서 일찍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곧바로 하나이글스 야구팀을 응원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본인의 고향인 울산 및 롯데자이언츠 등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데뷔 때부터 조연주를 많이 사랑했던 하나 팬들은 울산으로 떠난 그녀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알고 싶은 치어리더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고 싶은 그녀가 있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